이데일리TV가 어제까지 이틀간 우수 경영평가 획득 수요를 지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. 컨퍼런스 첫날인 어제는 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. 이어진 자담회에서는 최선현 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, 이석환 국민대 교수,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,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. 오늘은 보고서 작성 방안 등 실무 중심 강연을 진행합니다. 당의 현직 위원과 함께하는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는 매해 개최됩니다.